일명 첼시 부츠를 사이드 고어 부츠라고 하는데 사이드 양쪽에 이렇게 정통적인 엘라스틱 밴딩이 되어 있어서 신고 벗고도 되게 편하고 이게 쭉 늘어났다가 늘어진 채로 있으면 없어 보이는데 되게 복원력도 뛰어난 품질 좋은 엘라스틱 밴드에다가 첼시 부츠 특징이 이 뒷모습, 뒷태가 또 이렇게 예뻐요. 그러니까 네. 뭔가 둔탁하지 않고 부츠지만 되게 날렵한 느낌이 네. 있고요. 굽도 보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3.5cm인데 웨지로 연결되지 않아서 전 너무 예뻤어요. 그러니까 워커 굽이어서 되게 더 멋있고 정통 네. 첼시스러워서 앞굽이 통통하기 때문에 뒷굽 높이도 안 느껴지게 하지만 이게 눈 비 올 때 딱 좋더라고요. 앞굽이 있어서. 네. 발도 안 시려울 뿐만 아니라. 그리고 미끄럼 이런 완화 처리도 되게 잘 돼 있죠. 거기에 적당한 기모여서 좋아요. 어찌됐건 아직 발 시렵잖아요. 그럼요. 그렇다고 막 털 너무 복실복실한 거는 신기에 부담스러운 시즌에 지금 같은 뭐 저희들 말로 간절기라고 하는데 네네. 이렇게 겨울에서 봄 넘어갈 텐데 지금 신기에 너무 좋게끔 이 따스하면서도 보드라운 하지만 두껍지 않은 기모가 발바닥 전체, 발끝, 발등 가장 위에 발 잘 어는 부분, 발 시려운 그 부분까지 싹 덮고 있어서 얇은 스타킹 같은 거 신더라도 포근하게 신을 수 있고요. 이 가격에 세상에 라텍스 창을 깔아드렸어요. 그러니까 보통 첼시 부츠하면 많은 분들이 40대, 50대 분들은 좀 딱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네. 리버레이지 폴로 클럽이기 때문에 네. 안쪽에 라텍스가 있어서 신어보시면 오 정말 폭신폭신하다 이 느낌을 가장 먼저 받으세요. 그리고 이 굽도 네. 딱딱할 것 같잖아요. 그리고 되게 무거울 것 같잖아요. 아니에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첼시 부츠 중에 이 정도 이렇게 정통 스타일로 무거운 거 진짜 많거든요. 네네. 근데 안 그래요. 근데 정통 첼시 느낌이 잘 살아서 되게 멋있고 신고 벗고요? 제 손 안 대고 부츠는 웬만하면 신고 벗고 손을 대야 되지만 손 안 대고 그러니까 딱 간절기부터 봄까지 딱 신기 너무 좋아요. 가을에 뭐 당연히 신기 좋고 겨울에도 너무 두툼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츠 신기가 제일 좋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. 이렇게 신고 벗고 편안하고 제가 올해 가장 유행할 거라는 이런 복고풍에 네. 살랑살랑살랑한 이런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은 살랑하는 게 이제 가죽 재킷 입었고 네. 이렇게 입을 때 하이힐 신으면 되게 촌스러워요. 너무 약간 너무 공주공주. 맞아요. 여성 여성. 과하죠. 근데 이런 스타일에 약간 중성적인 딱 느낌으로 멋스럽게 신으면 되게 이게 바로 잡지에서 튀어나온 네. 가장 트렌디한 스타일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뭔가 고민 없이 신발 한 켤레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첼시 부츠인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든 저처럼 이렇게 셔츠를 입고 약간 중성적인 느낌을 표현하시든 이 첼시 부츠는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. 그리고 바깥쪽으로 뭔가 퍼가 드러나는 부츠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팬츠를 살짝 롤업했거든요. 봄이 됐을 때 살짝 이렇게 피부가 드러나는 이 느낌에서도 되게 산뜻해서 좋았고요. 네네. 정말 이 브라운 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스트가 너무 예뻐요. 진짜 제일 딱 멋지게 신으실 부츠에다가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와서 전 발이 편해서 또 그것도 너무 좋았거든요. 그리고 정말 이 밴드가 움직일 때마다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은 느낌이 참 좋고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뒤쪽까지 보시게 되면 네. 부츠가 보통은 여기가 되게 이렇게 커 보이는 부츠들이 많은데 뚱뚱해 그런 보이죠? 느낌이 없이 되게 가뿐하게 지금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안쪽에 기모의 포근함을 느끼시지만 네. 정말 저는 봄을 생각했을 때 정말 백화점 나가보시면 이 첼시 부츠가 벌써부터 지금 최신상으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얄쌍하게 되게 잘 빠졌죠. 네네.